하면서 얻은 저기가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만 그런 거 방법만 적용. 아주 그 공부 참 쉽지. 그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저는 아파갖고 공부를 그만뒀는데. 저는 그 결핵 걸려갖고 눈 11월 때 첫눈 올때그눈 쌓인 눈적에다가 막 피를 쏟아갖고 피를 쏟아갖고 그 친구 저기 친구 집이 병원하는데 아버님한테 가니까 좀더큰데 가서 좀 엑스레이 좀 정밀하게 찍어봐야 되겠다. 옛날에서 찍어보니까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옛날에 좀 죽었을 텐데. 내가 이제 어쨌든 막한 2년 가까이 막이 알을 막한 거의 23개씩 막 이렇게. 죽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그래서 또 집에서는 또 그렇게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막 그냥 뭐잘 먹었으니까 제 키에 몸무게 한 80kg가 그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80kg까지 뭐 이러고 다녔는데 굴러다녔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있는데 그 여튼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번에 얘기했죠. 아 무리 괜찮겠다. 왜냐면 그 강사들은 죽어요. 1년 한 명씩 그 쓰러지거나 죽죠. 지금까지 한 번도 공인 중에서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리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 그렇다. 무리해도 우리 그 강사들은 뭐야. 그게 직업의식이니까, 직업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은 몸이 알아. 벌써 힘들면, 에이, 끝나. 아, 그래서 안 죽는 것 같다. 맞다. 그래서 죽지를 않지. 벌써 몸이 알고 있는데 왜, 그거 왜 죽겠어. 아, 그래서 무리해도 상관없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여튼 좀. 피곤하시면 졸리시면 조금씩 한 10분 쉬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참 좋아요. 단잠 자는 게 좋으시니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1차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한데 일단 요즘 시험제도 추세를 봐서는 틈틈이 있죠. 틈틈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그러니까 그 잠이 오는 시간 있죠. 그때 좀 공부가 잘안 되는 시간에 왜 하루 종일 밑보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공부 안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빼서 뭐한 시간이라도 한번 배운 데 있죠. 그걸 꼼꼼히 보지는 말고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안 보는 거하고 한번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되살아나지 전혀 안 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요새 방법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냥 5월에 시작해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자, 그 축적변경은, 여러분 그 312페이지 축적변경 있죠? 축적변경은 뭐 요즘 3년 동안 계속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작년에도 날짜만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날짜만 외우면 돼서 뭐예요? 그 날짜, 그 6개월이 시험지는 않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3년 동안 또 나올, 올해 4년간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노트 보시면 그 노트의 웹페이지에 거기 그 13페이지 있죠? 노트 13페이지에 보면 그 지적정리 바로 위에 정리 위에 그 축적변경 나오면서 거기 그래서 이태백이 이렇게 써 있죠? 이태백이가 3순위하고 그런 거 보이세요? 이태백이가 3순위 보이죠? 그래 그거 왜 이태백이가 3순위하고 15야 달밝은 밤에 22년에 사나하고 청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가 있죠? 작년에 6개월이 나왔어요. 6개월 나왔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백이 뭐냐면 20대 태반이 백수니까 축적 변경한다고 공고하는 날짜가 20일이고 그다음에 경계점 표시가 30일이고 그다음에 거기 15야 달밝은 밤에가 뭐냐면 그게 청산금 있죠. 청산금. 그러니까 뭐냐면 축적 변경하게 되면 그 뭐야 축적 변경하게 되면 그 축적에 의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증가 감소분에 의해서 뭐예요. 증가됐으면 국가에 돈을 내고 만약에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왜그 만약에 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뭐 환지되는 부분도 있고 예컨대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면적이 뭐 줄어들면 돈 받아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청산금 얘기예요. 청산금. 청산금에 이제 그런 걸 결정하는 날짜가 15일이에요. 왜냐면 청산금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1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려면 15야 밝은 노래 부르잖아. 그러면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돈 내야 되잖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번도 돈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노래방 가면 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청산금 나오면 그게 15일이라는 얘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그런 거 이제 외울 거예요. 그런 거 외울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잘안 나,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레 지적 정리를 보겠습니다. 쭉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어디 보시냐 하게 되면.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개발사업도 피고 있고. 자, 거기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뭐라고 지적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가 그런 얘기예요. 의의는 지적정리란 토지등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등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그 밖에 관리상 필요, 자, 발생하는 사항 있죠? 공부를 정의하는 거 많았는데. 그런 얘기 지금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뭐가 있으면, 만약에 대장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 토지 대장, 자,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갑이고, 예컨대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이죠? 그럼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인허가 받아서 땅에다 집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했죠? 60일이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신청해서 이 답을 뭐로 고쳐라는 얘기고, 대로 고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 이게 토지동사항이죠? 그럼 이 대장에 이 하나의 땅이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달라질 때, 그 달라진 내용대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정리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 눈에 뭐예요? 땅 위에, 이 다부에 뭐가 있는데, 이 지금 집을 줬는데, 이걸 그대로 다부로 그냥 쓸 수 없지. 세금을 제대로 걸어야 되니까. 이걸 뭐 하라는 얘기니까, 고쳐라는 얘기, 모르고, 대로 고쳐라. 이게 바로 지적정리예요. 정리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정리는 파트를 나눌 때 무슨 사항하고, 토지 표시 사항이 있고, 무슨 사항이 있으니까, 소유권 사항이 있으니까,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에 의해서, 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정리하는 것이죠? 어? 그 얘기 정리하는 거.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면 정리할 때, 자, 이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작성하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뭐예요?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소유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이 등기부가 있죠? 이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에, 자, 니가 뭐라고, 니가 뭐예요? 자,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서,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뀌면 누구로 이렇게 을로 바뀌면 바뀌죠? 바뀌면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완료 통지를 등기 완료 등기가 뭐가 됐다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 뭐예요? 필 완료 뭐예요? 완료됐다는 무엇을 통지서를 보내줘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를 보내줘서 소유권을 누구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을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 정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무슨 정리하고 토지 표시 사항과 소유권 사항을 정리하는데 이 토지 표시 사항은 뭐에 의해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정리하고 이 소유권의 사항은 뭐에 의해서 등기부하고 정리하라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러면 그 책에 다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 2번 뭐라고 지적 공부의 정리의 사항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정리의 사항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음에 쭉 얘기인데 자 그 내용은 이제 볼 거 없고 그 밑에 쌍가리 2번 자, 지적소관청이 뭐에 관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엇을 토지 이동 결의서를 뭐예요? 소유자, 자, 소지 이동 결의서를. 자, 줄 치세요. 자, 줄 치세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뭐예요? 무슨 결의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 소유자 등의 변동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뭐 한다는 게 있고, 작성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오면, 완료 통지서를 보게 되면, 그냥 그 완료 통지서 보고 하지 말고, 무슨 결의서를 작성하라는 게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나왔어요. 뭐라 문제냐면,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럼 틀리겠죠?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뭘 정리할 때는,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328페이지.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2번 토지 소유자 등의 변경에 따른 뭐라고 이거, 지적 정리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미 지적 공부에 뭐하고 있는 등록된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동 사항은, 써있죠? 관할 등기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완료 통지서. 아까 완료, 등기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서 있죠? 근데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뭐 흔히, 자, 부동산을 소유권자가 샀죠? 소유권을 만약에 부동산이 샀으면, 그게 바로 집문서라는 얘기예요, 집문서. 어?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당연히 뭐예요? 그게 등기부등본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전산자료 있죠? 그 소유권에 관련 등기전산자료.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정리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대장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이 대장에 뭐라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뭐라고 변경됐다 하게 되면 뭘 갖고 고쳐라는 얘기니까 이거 갖고 고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우리인데 여기는 뭐예요?
갑이라면 뭘 갖고 고친다고 이 등기부 갖고 정리하라 그런 게 소등심이 그 얘기 소등심이. 응?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러면 다음 중 지적소관청에서 이 대장 소유권을 정리할 때 소유권 정리 사항의 공부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아까 여기 네 가지 있죠? 등기 완료 통지서, 2번 등기 필증, 3번 등기 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전산 자료. 근데 5번이 답인데 5번이 뭐냐면 등기 신청 접수증이 답이었습니다. 왜? 등기 신청 접수증이라는 건 등기 신청을 받았다는 접수증이죠. 그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기 신청만 받았다는 거예요. 신청만 받았다 그 얘기죠. 지금 이게 바뀌어야지만이 뭐예요? 정리하는 자료지. 등기 신청만 받은 것은 뭐예요? 그건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329페이지 1번.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정리. 그래서 있죠?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정지. 그래서, 자, 이 등기소에서는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관할 등기소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보존 등기 전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소유권의 변경 경정, 소유권의 말소 회복, 다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소유권의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보내줘라, 이게 대장에. 에? 그 만약에 그 뭐예요? 재산세 거둘려면 소유권자가 뭐예요? 그 어디에다가 세종시에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자, 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자,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디로, 만약에 뭐예요?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 가면, 자, 주소지를 뭐예요? 대전으로 이사 갔다고 고쳐줘야 되겠죠? 왜? 이제 세금을 서울로 재산세 달라고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대전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관련 사항이 바뀌면 다 어디로 보내주라는 얘기니까. 등기소에서 대장 소관청으로 보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송그라미 1번.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등기부 갖고 하면 되니까. 자, 상관없고. 근데 거기 2번이 중요하죠? 자, 2번이 중요하니까 그 2번을 별표 주시고. 2번을 별표하고. 자, 2번을 여러분이 읽고 거기 세 번째 줄까지 줄 칩니다. 세 번째 줄까지. 자, 시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소 통지한다 써 있죠? 이걸 우리가 그 아래처럼 불법 통지라 그래요. 자,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랬다가 이해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두고, 다음에 또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아, 참,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땅 답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대로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 1번에서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이죠? 500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가 뭐예요? 이 대로 고쳤으니까 등본 떼어다가 갖고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해도 뭐예요? 국가가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자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등기를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갑은 이제 뭐예요? 갑은 이 대장 갖고 등기하러 갔겠죠? 등기를 가서 자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등기했더니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지금 대장에 표시하고 등기부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응? 받지 말아야 되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받았어요, 이렇게. 2번 2등기 받아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을이니까 뭐에 완료 통지를 보내줬다는 게 우리 소유권 바뀌었다고. 근데 완료 통지 받아보니까, 어라? 우리는 된데 얘는 답이죠? 일치하지 않죠? 소관청이 뭐예요? 소유권을 을로 바뀌었다고 정리 못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 하게 되면 이걸 뭐예요? 니네 고치라고 보내준 걸 우리가 이걸 불부합 뭐라 한다는 게요. 통지라고 한다. 이 내용은 이런 얘기니까. 왜 우리가 대로 바뀌었는데 니네는 아직도 왜 답이냐. 그 얘기 지금. 그래 놓고 나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던 거 뭐예요? 그러면 니네가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등기를 받아갖고 우리한테 보내주냐. 그죠? 그러니까 니네 뭐부터 먼저 고쳐라는 게 이거. 답을 대로 먼저 고쳐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등기부하고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등기 완료 통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뭐예요? 소유권 정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면서 뭐만 바꾸냐 하게 되면 거기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고쳐야 되냐. 있다라고 고쳐야. 뭐라고 고친다고? 있다라고 고치면 튄다니. 그 내용을 그대로 써요.
그냥 그러면 정리할 수 없다라고 시험 문제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틀린 답으로 모르 나온다고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게 그것만 보자는 게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는 뭐예요? 뭐만 보면 되냐면 그 어떤 사람 공부하는데 나중에 끝에 보면 이거만 봐요 그냥 맨 끝마디만 들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것만 들려 그거 왜냐 문제가 다 아니고 뭐예요? 이 문제를 보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보게 되면 항상 뭐 아니면 뭐예요?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써있지 시험 문제가 다 있다 아니면 없다로 써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공법이 특히 더 그래 자 하여튼 그래서 뭘 주의하자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보내왔는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소유권을 정리해 주겠다 지적 정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반대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불법 통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만 좀 해주고 그걸 기억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리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의 정리 나오죠 지적소관청도 놀지 않고 뭘 보고 이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부동산, 이 소유권 사항이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떼어다가, 등본을 가지고,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면 이거 떼어다가, 표의 사항이 뭐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보내주고, 이 떼어다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할 수도 있다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기부 갖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부합한 필요한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자, 소관청의 직권으로 소유권 정리를 못 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뭐 갖고 할 수 있다고? 등기부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이제 그렇게 써 있죠.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 열람회에서 조사하기라며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뭐 할 때는 발견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뭐예요? 등기전산 자료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모하거나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뭐라고 낸다고? 소유권자한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정리 못 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뭐예요? 요청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그 2번 뭐예요?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정리 나오죠? 그래서 맨 아래쪽 줄만 치세요. 뭐라고?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조사에 등록한다 그랬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대장이 만들려면 대정을 만들 때 그 소유권을 쓰는 사람이 누구라는 게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소관청이 쓰겠지 조사하고 그 사람한테 아까 그 소유자 증명서면은 내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조사해서 써야 되니까. 그 아까 소유자 증명서면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판결서. 또 하나는 뭐예요?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하나는 준공검사 하겠지. 또 하나는 무슨 장관이야? 그래, 그 기재정부. 그래, 그게 생각나야 돼. 그런 게 생각나.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려면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뭐예요. 틈틈이 한번 보고 까먹자. 그런 얘기 보고. 아예 그냥 오늘 보고 덮어놓고 2주 만에 다시 오면, 또 괜히 뭐예요.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뭐 하자는 게.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는 거야. 아, 요거구나. 라고. 그래. 다 보지 말고,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그것만 한 번씩 이렇게 깊이 보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겉들기식으로 이렇게 쭉 한 번씩 보기 넘겨보고 이렇게 한 번씩 하라는 게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보니까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넘기고 아는 거라도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보라는 게요. 그럼 또 볼 때 되면 아 그때 모르는 게 또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자 저 틈틈이 시간 내는 보아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그 문제 있죠? 확인 문제였는데, 그 맨, 답을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상에 따른 공부를 뭐 할 때, 정리할 때, 토지동 정리계획을 작성한다 써놨죠? 그리고 뭘 정리하는데,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자, 330페이지 밑에 문제, 330페이지. 330페이지 밑에 문제 그래서 5번에 소유자의 변동일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이 그래요. 이걸 틀린다는 게 그게 뭐예요? 떠나야지. 이런 걸 틀리면 떠나야지. 하여튼 자 이런 걸 틀리면 세종시에 안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떠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남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보시면
거기 행정구역 명칭은 당연히 이제 알아서 고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금 볼 거 없고. 자, 등록사항 정정 있죠? 등록사항의 정정이 중요한데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 뭐냐 하는 게 등록사항의 정정이.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그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뭐 하는 거이고 고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원래 땅이 뭔데? 전인데 그 전이라고 하는 땅을 뭐예요? 공부에 뭐라고 답이라고 잘못 등록했다는 거죠. 그 잘못 등록했으니까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이고 고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다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이렇게. 등록사항의 등록사항을 뭐한다고? 정정한다. 그 정정을 뭐예요? 정정이 뭐예요?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세제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직권과 신청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그 331페이지에 그 의의를 한번 보면 등록사항의 정정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뭐 할 때는 발견할 때는 자 토지소유자는 어디에 소관청에 뭐 할 수도 있고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직권으로 조사 신청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2번 토지표시에 관한 정정 그래서 1번 뭐가 나와요 이거 소유자의 신청 나오죠. 넘겨보시면 소유자 신청 나오고 2번 뭐예요? 332페이지 2번 뭐가 나오고 이거 등록사항이 뭐예요? 직권 정정이 나온다. 직권 정정 나오죠? 직권 정정이 나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직권 정정을 한번 먼저 보자. 직권 정정 이 직권 정정을 먼저 보고 이해가 더 편하니까 이 직권 정정을 보게 되면 직권 정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기용 니은 디귿 쭉 나오죠? 기용 니은 디귿부터 기용 니은 디귿 3개 아홉 개 있죠? 아홉 개. 아홉 개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아홉 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기억에 그런 단어가 나오죠. 토지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 아까 토지동 정정 결의서 작성하죠. 그거 갖고 내용과 잘못 쓰면 그게 저기 하겠지. 중요한 건 니은입니다. 니은 별표 주시고 니은 별표 출치입니다. 니은을 여러분 별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1번처럼 다르게 니은은 잘못 디귿도 맨 뒤에 뭐라고 디귿도 맨 뒤에 저 경계에 맞춰 정정 이렇게 나오죠. 근데 디귿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이 네 줄이죠. 여러분 디귿은 시험지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이거 80 먹은 놈이 내가 이거 읽다가 숨 넘어가면 돌아가세요. 그 시험지 이거 낼 수가 없지.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도 잘못 미음도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비읍이 중요해요. 비읍이. 자 비읍을 별표하고 줄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뭐 이해해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이렇게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이 도면에 등록된 뭐예요? 필지가 면적에 없이 면적에 뭐예요? 증감 없이 자 이렇게 증감 없이 뭐만 경계 위치만 경계 위치만 뭐예요? 잘못 뭐가 됐다는 게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뭐예요? 잘못 등록됐다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그 지적도 임야도에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이제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예컨대 19잡 답 자 20전 뭐 20일 뭐예요? 잡이고 그 다음에 요 20이라고 하는 땅 있죠? 요 땅만 된대. 이 땅이 뭐예요? 이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 이 크기가 똑같이 왜 면적이 증강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크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이렇게 올렸다는 게 그죠? 그러면 자 크기가 같으니까 면적이 증강 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면적이 뭐예요? 증감이 없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실패 보세요. 그 이 땅과 이 땅의 지금 소유권자가 틀려요. 근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경계가 잘못된 거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황당하죠. 자기 땅 이만큼이 푹 꺼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얘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국가가 알아서 소관청에서 뭐예요? 직권 이렇게 고쳤어. 그 여러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더 황당해. 그럼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 놈하고 소관청의 담당 공무원하고 둘이서 뭐 했나? 짰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거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국가가 하면 돼, 안 돼, 이거. 큰일 나지. 별 생각이 다 한다는 얘기야. 그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저기하면 난리가 나지, 지금. 어? 난리가 나지. 네? 난리가 나갖고, 지금. 어?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분도 지금 뭐예요? 어디 무슨, 어디 목포인가 어디 쪽에 무슨 뭐 토지 축지 뭐 얘기하고 막 얘기 나오는데. 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 하여튼, 일단 뭐예요? 저, 그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절대, 아, 여러분 중에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아예 중개사 공부도 하지 마. 부동산은 저기 하지 마. 그러면 지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원이 안 되려고 홍보하는 거죠? 잘했어요. 여튼, 네. 여튼, 자, 그렇게 보면 절대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절대 신청해서 해야 되지.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집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또 지 말한테 초토지고, 어? 열받으면 문제 낸다고 여기다가 뭐예요? 요걸 뭐라고? 증감으로 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어? 어? 이게 잘 눈에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시험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깊이를 요하지 않는다니까. 그 쪼잔한 인간들이 하도 많어. 그래서 제 바람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부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남편을 그만 때리라고. 그게 때리고 맞으니까 맨날 문제 낸다고 이런 쪼잔한 문제만 내니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게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절대 면적이 신경 없어야지 직권이에요. 그 다음 거기 비읍의 문제가 그겁니다. 뭐라고 시험 문제 난다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등록상 직권정령의 아, 직종이 틀린 거 그래서 지적측량을 뭐예요? 지적측량을 아, 잘못한 경우다 이렇게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잘못된 경우라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단어 보고 잘못이란 단어가 눈에 띄니까 아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게. 근데 이 측량이 잘못된 거는 이 아홉 가지에 규정되어 있진 않다는 게요. 어? 잘못이란 말 때문에 속았지. 근데 측량이 잘못됐으면 뭘 해보라는 게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적 측량이 이렇게 지적 측량이 뭐예요? 적당하게 잘 됐는지 아니면 뭐라고 부적당하게 됐는지 자 뭐에 의한 적고 심사에 의한 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위원회의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의결 뭐예요? 의결 결과로 뭐 해야지만이 결과로 수정을 해야지 정정을 해야지 의결 결과로 뭐 해야지 정정해야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함부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측량이 잘못됐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누구를 수험생을 뭐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내는 얘기지. 절대 측량이 잘못돼서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측량 뭐라고 적부가 뭐라서 적당한지 부가 뭐라고 부적당한지 뭐 해야 된다는 게 심사해야 된다. 그 비읍 보세요. 비읍 다시 보시면 거기 332페이지 비읍 보시면 뭐라 됐다고 비읍에 지적측량 뭐라고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어디에서 지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공부의 등록상을 뭐 해야지 정정을 해야지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보시고 두 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 자 전페이지로 다시 가면 자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자 거기 331페이지에 쌍가 1번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 나오자 자 그러면 거기 니은번에 이렇게 됐어요. 니은번에 줄칩니다. 니은번 별표 주시고 줄칩니다. 뭐라고? 이와 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다. 뭐가 됐다고? 인접토지 자 인접토지 이렇게 뭐예요? 인접토지 뭐예요? 경계가 뭐가 됐다? 변경이 됐다. 이게요. 의미를 보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자 항상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죠.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죠. 이 하나의 경계가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뭐가 있다는 게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다. 뭐가 있다고 면적에 뭐가 있다는 게니까 증감이 있다는 얘기다. 면적 증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면적 증감이 있으니까 절대 누가 못하고 직권하면 안 되고 누구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 얘기 지금. 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 이 땅이라 생각해 봐. 얘가 고치겠다고 왔어. 그 이거 고치려면 너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래. 그 여러분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인접 소유자의 뭐가 자 이렇게 인접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승낙서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또는 소송해야 되겠죠? 또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판교서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판교서. 그래서 거기 자 별표 드시고 줄쳐놓자는 게요.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될 경우 그 정정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뭐예요?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판결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시 넘기시면 이제 뭘 보냐는 얘기예요. 자 거기 다시 333페이지 보시면 333페이지에 3번 뭐라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뭐 하는 거 이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뭘 정정한다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소관청의 등록사항에 정정할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아까 똑같죠? 정정사항이 뭐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 정정사항이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자 등기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자 다르죠? 자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뭐 보자. 자 보세요. 자 이 등기부하고 이 땅은 물론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 장호 옥산이 있는 땅이고 자 보세요. 여기 소유권자가 여기도 우리죠?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로 돼 있고 여기는 뭐라 돼 있냐면 자 충청남도 세종시 종촌동 뭐예요? 111로 돼 있어요. 소유권자가 을하고 우리 같죠? 그죠? 맞죠? 근데 등기부에는 서울이고 주소지가 서울이고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이거 세종으로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 누가 맞아요? 여기? 등기부가 맞는 거야. 여러분 되게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 또 세종시 살고 세종시 맞다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이게 새라고 그러려다가 갑자기 세종시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등기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쏙 들어가고 좀 가정에 뭐가 맞다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거 뭐로 고쳐라는 얘기니까 서울로 고쳐달라 그런 얘기 항상 대장의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소유권이 틀리든 소유권의 주소가 다르든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뭐 갖고 정리한다고? 등기부 갖고 정리한다. 그런 얘기.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별표합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꼭 별표 주시고.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정정사항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성명, 면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일 때,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해서 정정한다 써있죠? 자 그럼 이해해보자.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에 관한 얘기인데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자 이렇게 기등기고 이미 등기부가 있고 기등록이다. 그러면 서로 틀리면 등기부가 꼭 신다 그랬죠? 무조건. 근데 자 그런데 지금 미등기예요. 미등록이에요. 그 미등기, 미등록이라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아무것도 없어갖고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바다 매립했고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대장 만들죠. 그 여기 소유권을 누가 써야 된다 그랬죠? 여기 소유권 누가 쓴다 그랬어, 아까? 신규 등록할 때. 그냥 이렇게 소관청이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라고? 소관청이 쓴다고. 누가 쓴다고? 소관청이 쓴다고. 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누가 쓴다고? 소관청이 써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그래서 아까 소유자 증명서면 내라 그랬죠? 1번 판결서. 두 번째 뭐라고? 준공, 그래, 준공. 그래, 그거라도 알으면 돼. 그냥 준공이야, 여튼 간에. 준공, 준공, 이게 그게 중요한 거야, 준공. 그 다음에 무슨 장관? 그래, 그거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나, 이제 반복하면,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좀 괜찮을 텐데. 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괜히 또 기고만장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잘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 미등기. 그 다음에 기등록이에요. 무슨 얘기하니까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장이 뭐라고 소유권하고 뭐예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더라 그 얘기죠. 명백히 그러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아까 여기 뭐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빨리 컨닝해. 뭐 갖고 오신다고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오신다 그랬어 있죠. 그러면 시험지 이렇게 놨어.
자, 미등기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도 뭐예요? 정정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럼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 이게 O의 X예요. X란 얘기예요. 뭐 갖고 고친다고? 가족 관계. 어떤 분 표정이 또이 모양이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X 절대 이건 가족관계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가족관계 등록하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판결 받고 아니 볼 때는 그럴듯해. 말이 그럴듯한데 절대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게 항상 뭘 갖고 고친다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고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답을 한번 보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넘겨보세요. 답을 한번 보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면 자, 5번 한번 읽어보면, 거기 5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록사항의 정정의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안이 아니라 사항으로서, 명백히 아니, 4번을 읽어, 4번. 4번에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경우, 등기표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 제거한 전산자료에 정정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렸는데 이걸 맞는 말로 고치려면 토지 표시를 뭐로 고쳐야 돼요? 소유자 표시일 때 그렇다. 그 얘기 지금. 그죠? 단순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 좋고 집중해서 문제를 잘 보면 된다는 게. 응? 자, 그다음에 335페이지 뭐가 나와요? 지적 정리 통지가 나오죠? 이 통지가 나오는데 이 통지는 뭐예요? 이 통지는 자,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게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 날짜니까 거기 원칙 있죠? 원칙이니까 거기 원칙에 거기 별표 두시고 원칙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할 때 당해 소유자한테 뭐 한다? 통지한다.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이거. 7이라고 써놨죠? 그게 중요해요. 그 날짜가 중요하니까. 설명 잘 듣고 암기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지금 을이라고 하는 만약에 소유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어디에다가,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 답에다가 뭐예요? 집 졌죠? 근데 내신 9월달에 뭘 내려고 세금을 다 물어내려고 뭐예요? 그냥 뭐예요? 개기고 있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방심하고 이제 그냥 무심한 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가 조사하다 보니까, 답인데 땅 위에 집이 있네? 그죠? 그 가만 안 놔주죠. 세금 얻어야 되니까. 대로 고쳤다는 거죠. 그이 사람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용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바로 제목이 뭐라고? 지적 뭐라고? 지적 정리 등. 정리 후에 뭐예요? 정리 후에 뭐라는 얘기니까. 통지다. 그런 얘기예요. 통지다. 그러면 지적 정리 통지해야 되는데 자 방금 지금 적은 대로 뭐라고? 변경 등기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게 변경 등기가 무슨 얘기니까?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뭐 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이렇게. 변경된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경이 맞췄죠? 맞췄으면, 자, 등기소에서 뭐예요? 소관청으로 뭘 보내준다는 얘기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보냈으니까, 변경된 게 맞췄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면, 이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15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변경등기가 필요 없어. 변경등기가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이 공부에다가 대라고 뭐 했었는지 등록했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7일이라는 게 7일. 이게 7일이에요. 종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서 박스 문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거를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병에서 할 때는 지적 공부에 뭐예요? 등록한부터 며칠이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기억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준 거야. 이게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7이죠?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답도 알려줬어. 답도 기억이라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 그 7일 그게 기억이 7이라고. 이게 기억인데 이게 7일이야. 아 그냥 얼마나 이 사람 죽어야 돼. 계속 살아있어야 돼.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답도 알려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기억인데 자 이건 이제 7이라고 이거 암기했죠? 요건 잘 보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접수라고 하는 말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거야. 가끔가다 어떤 또지 말한테 조 터진 놈이
등기소에서 접수를 했대. 변경 등기를. 말도 안 돼. 지금 지적법 공부하는데 왜 등기관이 등기를 접수했다는 게 말도 안 되지. 항상 접수 앞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접수 봐줘. 잘 보세요. 접수부죠? 접수니까 접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래서 15일이야. 어? 접수 며칠이라고? 그래서 15일에 접수. 완료 통지서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중요하다. 잘 보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기 문제 있죠? 그 336페이지 뭐예요? 문제 5년 전에 나온 거죠? 지적정리 등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2번 잡 보시면 그래서 있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아니한 공부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 녹이니까 며칠이라고. 7이다. 근데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7이라고. 그런, 이런 거는 안 틀리겠죠? 이런 건 안 틀려요. 이런 거 틀릴 수가 없지. 그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 자, 337페이지에 뭐라고 등기 촉탁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 작년에 쉬었어요. 작년에 쉬었는데,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답, 자, 보세요. 다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대로 바뀌면 뭐예요? 뭐 한다고?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보내오듯이 자 뭐가 바뀌면 표시가 바뀌면 니네 대로 고치라고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촉탁한다 그랬죠 촉탁 촉탁이란 표현은 행정부인 뭐예요 자 행정부인 군청 뭐예요 구청 자 소관청 시청에서 이 등기소는 뭐예요 자 일반 개인처럼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신청 부탁하는 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지 항상 나온 촉탁 사유는 안 나와요 촉탁 사유가 뭐 한 거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게. 아닌 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답 하나는 꼭 외우자니까, 하나는. 답으로 계속 요 몇 년 동안 뭐가 나오니까. 신규등록이 나오니까. 그 신규등록은 뭘 최초로 만든 거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는 게 고칠 게. 응? 고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거기, 그 330페이지 등기축탁에 필요한 경우 써 있죠? 필요한 경우인데 1번 별표 드시고, 1번 별표 드시고 거기 뭐예요? 거기 신규등록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제외된다. 뭐는 제외된다고? 신규등록 제외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거기 그 소유자 정리 있죠? 그거 답인데 자 이거 두 번째 답이 그거예요. 신규등록이 답이 안 나면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줬죠? 보내줬죠? 그럼 소유자가 을로 뭐예요? 바뀌었다고 소유자 정리하죠? 이렇게 무슨 정리했다고? 소유자 정리하죠? 소유자 정리. 이 소유자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등기소에 또 알려줘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항상 촉탁 사유가 아닌 건 답은 두 가지예요. 이게 85%짜리 답이고, 이게 15%짜리 답이니까, 뭘 해도 꼭 외우자는 얘기니까. 신규등록이라고 꼭 외웁니다. 이건 뭐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유가 뭐라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아니, 고칠 게 없다. 그래서 그 문제 보세요. 그 문제. 그 문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써 있죠?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답이 뭐라는 얘기니까? 신규등록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사항이 아닌 거? 촉탁 사항이 아닌 거 답이 뭐라고? 자, 답이 그게 그 신규등록이 그랬죠? 몇 회 때 나온 거 이거? 23회 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전 페이지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334페이지. 334. 그 334에 거기 그 두 번째 문제 있죠? 밑에 문제. 그 3, 4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거기도 문제가 뭐예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왔죠? 그건 재작년에 나온 거죠? 28회 때? 근데 거기서 뭘 찾으라는 거니까? 그 신경 쓰는 게 어딨어요? 4번에 있죠? 그게 답이다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거 나오면 항상 뭘 찾으라고? 그래요. 그 신규등록을 찾으라니까.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이 지적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뭐만 하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몇 개, 10개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틈틈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걸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 점수가 안 나오는 걸 뭐예요? 미련스럽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오는 걸 확실히 해서 뭐예요? 10개, 11개를 맞고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틈틈이 합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교수하지 않고 요 자리에 그대로 계속 앉아주세요. 계속 앉은 분이 있는데 그 저분 맨 끝에 분이 저쪽에 앉았는데 이쪽에 앉아갖고 내가 지금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참 생각해서 머리까지 바뀌어갖고 자 다음 단지 뵙겠습니다 네.